이쯤 되면 그냥 거품들은 적당히 포기하는 게 아름다울 텐데, 그치? 거품이요? 그래도 우연쇼는 거품까지. 모르는 척 하는 거야? 정말 모르는 거야? 거품하면 우현이지. 그럼 누구야? 아닌 게 아니라 몇년 전부터 하루가 조금 탁하긴 하죠. 아니 우현쇼 집에 뭔일 있나?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SNS로 톡 프로필 보면 완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데? 응? 자기야, SNS만 보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다. 아, 그런가? 직구석이 뭔 일인지 알게 뭐니? 근데 우연히 걔는 그게 너무 티가 난다는 거지. 방송에서도 잘 지냈어? 애는 잘 크고? 우리 애! 요즘 그렇지 않아도. 근데 무슨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어? 실장님, 그 얘기 들었어? 어떤? 모르는구나.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줘야겠다. 말도 안 되게 먹고 사는 쇼호스트 얘긴데, 우리 회사 쇼핑호스트 하나가 몸값 좀 튀겨서 위 홈쇼핑으로 이적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고. 그것도 직접 비굴하게. 죄송합니다. 저옷 예쁘다. 그런데 놀랍지도 않게 단칼에 거절당하고 조용히 입 닫고 다니던 회사 다니기로 했다던데. 비참하게. 진짜 미쳐.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쇼호스트가 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있지? 터무니없이 몸값을 불렀대요. 천박하게. 그게 누구래요? 네? 더 웃긴 건걘 거품도 없어. 진짜? 내가 무슨 누가 뭐래? 내가 옛날부터 널쭉 지켜봐서 아는데, 넌그 입을 조심하든가 머리를 쓰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겠더라. 그럼 난 이만 퇴근해야겠다. 나라야. 이따 집에 갈때 화장지 하나 들고 갈래? 잘 닦이더라. 그건 제가 가져갈게요. 거품도 없니? 아니, 거품 있어요. 많아, 많아.